탐 크루즈가 죽을 힘을 다해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자기 깃발을 꽂는 사람이 땅 임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클라호마 땅 이야기입니다. 니콜 키드만도 같이 달리고 있네요. 자기 땅을 뺏기고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해온 미국 인디언들은 또 백인들에게 땅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미국 역사 다시 보기 3편, 미국 인디언과 백인의 오클라호마 땅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 편에서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여기 보이는 진한 초록색 지역에 살던 다섯 부족 국가들이 강제 이주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미시시피와 엘라바마에 걸쳐 있는 치카소와 척토, 크릭 전쟁 이후에 미국에게 뺏기고 남은 엘라바마 땅에 살던 크릭 국가와 주로 조지아 북쪽에 거주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와 엘라바마 경계 지역에도 살던 체로키, 플로리다 지역에 살던 세미놀, 이렇게 다섯 부족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들을 여기 보이는 지금이 오클라호마 땅에 구역을 나누어 이주시킵니다. 이번에는 이 땅, 지금이 오클라호마 주가 된 인디언 영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땅의 절반가량을 다시 백인들에게 뺏기는데요. 이주해온 다섯 부족 중에서 미국 남동부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크릭 부족 국가의 땅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크릭 부족 국가라고 불렀는데요. 원래 크릭은 영국인이 붙여준 영어 부족 이름입니다. 강이나 호수의 작은 지류나 개울을 뜻하는 크릭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지형에 많이 산다고요. 영어가 아닌 인디언 언어로 부족 이름은 무스코기라고 합니다. 1732년에 영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인 조지아 식민지가 미국 남동부에 세워집니다. 식민지의 영국인들과 그 지역 미국 인디언인 크릭 사람들이 만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때부터 크릭 사람들의 영토는 줄어들어갑니다. 또 그만큼 백인 정착민의 땅은 늘어가고요. 미국과 인디언 부족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 인디언들은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땅을 양도하거나 매각했습니다. 크릭 사람들은 원래 미국 남동부 지금의 엘라바마와 조지아 지역에 살던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부족 국가였습니다. 여기 색칠된 부분이 크릭 사람들의 영토였습니다. 조지아 식민지가 건설된 즈음 크릭 영토는 이랬습니다. 대부분의 엘라바마와 조지아 지역이 크릭 땅이었죠.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1788년에는 조지아 식민지가 조지아 주가 되었습니다. 1805년에는 크릭 부족 국가가 원래 조지아에 있던 땅의 반 정도를 미국 정부에게 양도하면서 땅 크기가 줍니다. 1814년에는 바로 이전 미국 역사 다시 보기 2편 눈물의 여정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장군이던 시절에 크릭 부족 국가와 싸워서 이기고 땅을 뺐습니다. 왼쪽 진한 오렌지색 땅입니다. 그 이후 크릭 영토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1830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인디언 이주법 실행과 더불어 이 지역 인디언들의 강제 이주, 눈물의 여정이 시작되죠. 결국 조상 대대로 살아온 원래 크릭 땅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미국이 건립되기 전 지금의 엘라바마와 조지아를 거의 차지하던 큰 땅에 살던 크릭 부족은 1830년대에 이 작은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미국 남동부에서 5개 부족이 이주해온 직후 그 당시 인디언 영토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크릭 부족 국가와 세미놀 부족 국가는 땅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난 편에 설명드렸듯이 세미놀에서 이주해온 미국 인디언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 늪 지도로 숨어서 이주를 피했지요. 남북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디언 영토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의 국가들이 남부군 컨페더러시를 형성하고 미국 연방군 유니언에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미국 인디언들도 2만 명이나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인디언 영토에 있는 주요 다섯 부족 국가들은 남부군과 연합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 인디언들은 남부군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연방군과 연대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연방군에 입대 서약을 하는 미국 인디언 사진입니다. 남북 전쟁 전에 이만큼을 차지했던 크릭 부족 국가의 땅은 남북 전쟁 후 이렇게 줄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연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남부군과 연합했던 5개 부족 국가들은 자신들의 땅을 미국 연방 정부에게 다시 양도해야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영토는 기존의 인디안 영토에 여기 길고 네모난 땅이 합쳐진 모양입니다. 그 모양 때문에 펜 손잡이, 펜 핸들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당시에는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는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No Man's Land라고 불리었습니다. 1890년에 인디언 영토와 이 땅이 합쳐져서 오클라호마 테리토리가 만들어졌고 1907년에는 그대로 오클라호마 주가 되었습니다. 자기 땅을 갖는 꿈을 가지고 수많은 백인들이 오클라호마로 몰려들었습니다. 1889년에서 1906년 사이에 기존의 인디언 영토의 절반 정도의 땅이 백인 정착민에게 개방이 됩니다. 여기가 백인 정착민을 위해 인디언 부족 국가들이 내어준 땅입니다. 그 땅을 나눠주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첫째는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여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영어로 land run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경매를 통해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앞서 탐 크루즈가 미친 듯이 뛰던 이유입니다.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선착순입니다. 여기 녹색으로 색칠된 넓은 부분이 1889년에서 1895년까지 다 그런 방식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정오에 모두가 동시에 출발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1901년에 제비뽑기로 땅을 나눠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 갈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제일 나중에 경매로 땅을 배분했습니다. 체로키 땅이 개방된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오클라호마로 자기 땅을 갖겠다는 꿈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열심히 달리던 탐 크루즈는 영화 마지막에 결국 꿈을 이룹니다. 자신의 숙명의 땅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인디언의 땅이었던 미국 영토는 이렇게 백인 이민자들의 땅으로 바뀌어갑니다.